다음 봄방학입니다. 예. 이번에 봄방학 때 뭐 하셨어요? 봄방학 때 저는 매번 얼굴이 예뻐졌죠? 네? 요즘 봄방학 다이어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. 딱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결심하기 너무 좋잖아요.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다음 주가 설날이잖아요. 다이어트 최대의 적 명절이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인기가요는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.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? 설날에 딱 간식 먹을 그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인기가요를 하잖아요. 네? 이제 입을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더욱 좋다는 말씀이죠. 현우 씨 센스가 살아있네. 그럼 다음 주에도 인기가 있는 본방사수 해주시고요. 네. 현우 씨 다음 무대 소개해주세요. 예, 다양한 스타일의 시크돌이죠. 미스터 미스터.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새 남자 후면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. 자, 그럼 카리스마 칼군무 스피드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. 뮤직 스타트.